돈 주셨나? 너 신고 심판관 안 보는 게 10만 원 아닙니까? 그쪽 뒤에서. 아, 이 10만 원 사면 안 되는 거. 10만 원 사면 안 되는 거. 옛날 뽑기. 설탕을 녹여서 안에 밀양에 소다를 넣으면 저렇게 마르기 전, 굳기 전에 싹싹 곱게 핀 다음에 모양을 냅니다. 아, 진짜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얇은 핀셋으로 저 모양대로 부러뜨리지 않고 모양을 만들면 이분은 실패하셨어. 아, 선물을 주죠. 선물은 하나 더. 보너스 한 개. 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 정말 예민하게 생겨서 정말 뽑기 어려워요. 저거는 그냥 먹기. 저렇게 그냥 저런 상태로 그냥 뽑기 없이 그냥 먹기 위해서 저런 상태로 모양을 만들고요. 저렇게도 그냥 그냥 저게 먹기야 이름이. 아, 저게 야들야들할 때 지금 소프트 할 때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 약간 치즈처럼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말랑말랑할 때 먹어야 맛있고 굳으면은 너무 달아요. 뽑기가 이제 저 모양을 모양대로 뽑는다 해서 뽑으면 하나 더 준다고 뽑기. 홍대에 오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하나에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1,000원이요? 네, 하나에 1,000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실패하셔도 맛있는 뽑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